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는 그 노회찬 의원이 자살이다 타살이다 말이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과연 노회찬 의원이 자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노회찬 그렇군요. 계속하세요. 노회찬 의원이 자살한 아파트를 직접 찾아갔습니다. 찾아가가지고 줄 자로 가로 세로 높이를 다 재가지고 왔습니다. 이 바닥에서 이 유리창문 있는 데까지가 1m43. 이거 제 동료랑 같이 가가지고 저 도와주세요. 동영상으로 다 찍어온 자료가 있거든요. 이 바닥에서부터 감사합니다.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m43입니다. 저는 죽고 싶어도 못 죽게 생겼네요.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 자리에서 상식적으로 여기를 잡고 제가 뛰어 올라가겠습니다. 아니, 조심해야 될 텐데. 걱정없어요. 네,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거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. 여기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뒤쪽에 비상등이 하나 있더라고요. 비상등. 그래서 그거를 밟고 올라가려고 밟아봤더니 빠지직하면서 부서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상등을 밟고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게 창문인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1m23cm입니다.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파트 그 벽에서부터 노회찬 의원이 자살한 거리까지 쟀더니 9m30이 나왔어요. 세계 신기록이네. 뭐 약간 차가 있다 할지라도 한 8m에도 9m 정도가 되거든요.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사람이 비상 밟고 여기 올라왔다 할지라도 쓸 수가 없어요. 맞습니다. 쪼그리고 앉아하거든요. 네. 그럼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9m를 갖다가 뛰어내린다라는 거는 이거는 슈퍼맨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. 와. 이거 만드는데 25만 원 들었습니다. 대단합니다.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거는 다른 뜻이 있어서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. 제가 일산에서 학원을 하다가 지난달부터 이제 기말고사가 5일날인가 끝났거든요. 7월 5일날. 그때부터 이제 문을 닫았어요. 학생들한테는 이제 한 달만 방학한다고 쉰다고. 그리고 이제 문 닫고 태극기 집회 이제 좀 참여하려고 많이 나와봤는데 저희 보수 우파 애국자님들이 정말 충성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뭐 정말 이렇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나와 계신 거 보면은 저 애국가만 흐르면 막 눈물이 많네요. 너무 어머님들 아버님들 생각하면 너무 막 좀 먹먹하더라고요.